이번 시간에는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체인은 뭐 쇠사슬이란 뜻이죠. 그래서 쇠사슬을 생각해 보시면 이 독립되어 있는 고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마치 하나의 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 jQuery에서 얘기하는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래퍼를 시작해서 jQuery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들,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들을 점으로 구분해서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결국에 체인과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된다고 해서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선 단원에서 jQuery와 그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를 비교했었는데 그 단원에서는 jQuery를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이고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단원이었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체인은 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대비해서 체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체인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네, 두 개의 예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jQuery 이용해서 코딩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의 DOM AP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결과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jQuery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소스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결과물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없으면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고요. a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id 값이 튜토리얼이고 href가 jQuery.com인데 이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용해서 jQuery.com을 jQuery.org로 바꿀 거고요. 이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 값은 언더바 셀프에서 언더바 블랭크로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저 엘리먼트에 인라인 스타일시트를 줘서 그 폰트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스크립트 태그로 jQuery의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로드를 해야겠죠? 라이브를 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다시 호출해서 jQuery 로직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래퍼가 나오고요. 래퍼의 인자로는 샵 튜토리얼을 전달했습니다. 저것은 id 셀렉터이기 때문에 id 값이 튜토리얼인 이 a 태그 엘리먼트를 리턴을 하겠죠. 그걸 랩핑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점을 붙입니다. 그리고 attr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attribute 약자고요. attribute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먼트에 있는 속성, id도 속성이고 href도 속성이죠. 이런 속성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jQuery에서 제공하는 것이 attr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href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href 속성의 속성 값을 http/jQuery.org로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com이 .org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찍어서 attr이라고 적어주고 괄호 열고 target 첫 번째 인자가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언더바 블랭크라고 해주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target 속성의 속성값이 언더바 블랭크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점을 찍어요. 그리고 css라고 css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인자가 컬러고 두 번째 인자가 레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엘리먼트의 인라인 방식 스타일시트로 컬러의 값이 레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를 요소 검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 타겟이 셀프인데 요건 지금 블랭크로 바뀌었고요. 그 URL도 jQuery.com에서 org로 변경됐고 스타일시트도 컬러 레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jQuery가 한 역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여기 jQuery 래퍼를 선언을 했고요. 그 래퍼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attr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에다가 점을 찍어서 attr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jQuery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 그 return 값으로 래퍼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컨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요 래퍼가 리턴하는 어떤 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attr이 실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턴할 때
이 래퍼의 오브젝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점을 붙여서 마치 사슬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른 말로는 이 각각의 이 API들, 메소드들 안에서 이 래퍼에 해당되는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엔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죠. 이번에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의 DOM AP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우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카피해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 태그가 선언이 됐고요.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document.getElementById 인자로 튜토리얼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엘리먼트들 중에 id의 값이 튜토리얼인 엘리먼트의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이 튜토리얼에 예, 할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tutorial.setAttribute 요거는 엘리먼트 오브젝트의 어떤 속성 값을 변경시키는 DOM의 API입니다. setAttribute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인자가 그 속성의 이름이고 두 번째 인자가 속성의 값입니다. jQuery에서 attr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tutorial 변수에 .setAttribute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target, 두 번째 인자로 underbar blank를 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tutorial.style.color는 red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inline-styled의 color 값이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jQuery 이용하는 경우와 jQuery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선 jQuery 이용하는 경우는 한 줄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네 줄이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은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jQuery는 래퍼를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메소드들이 래퍼를 더 이상 선언할 필요가 없이, 호출할 필요가 없이 내부적으로 그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거를 카피해서 네, 여기 카피해놨네요. 자, tutorial.setAttribute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실행할 리턴 값을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를 하게 되면 이 파이어버그에서 이 콘솔 창에 로그가 올라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undefined가 나오죠.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 setAttribute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인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뒤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체인의 장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가 간결해진다는 겁니다. 예, 훨씬 더 간결해졌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유사해서 사고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일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때 주어와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그 서술어는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그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강에 갔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면서 뭐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어가 있으면 그 하나의 주어를 여러 개의 서술어가 연속적으로 꾸며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나는 한강에 갔다. 나는 자전거를 탔다. 나는 친구와 얘기했다. 우리 일반적인 사고 과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거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jQuery 이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훨씬 더 유연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요. 자, 이번엔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예, 체인의 대상을 바꿔서 체인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설명이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예제는 우선 UL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첫번째 UL 엘리먼트는 클래스명이 first고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li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번째는 클래스명이 푸고 세번째는 클래스명이 바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 요 끝에 있는 jQuery 로직으로 인해서 자, 실행을 해보죠. 인해서 요 첫번째 UL 엘리먼트에 li 엘리먼트, 첫 번째 li 엘리먼트가 붉은색이 되고, 마지막 엘리먼트가 녹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jQuery 래퍼가 나오는데요. ul.first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 엘리먼트 셀렉터죠. UL 엘리먼트 중에 클래스명이 first인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어떤 거죠? 여기 첫 번째에 있는 UL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find라고 하는 처음 보는 메소드가 나왔습니다. find하고 인자로 .pull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래퍼, 즉 UL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 중에 .pull, 즉 클래스명이 푸인 엘리먼트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찾게 되면 지금 이 래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이 래퍼로 유지되는 컨텍스트, 즉 UL 엘리먼트에 대한 이 컨텍스트가, 체인 컨텍스트가 이 find로 인해서 요첫 번째 li 엘리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기술되는 메소드들은 전부 다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요 li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체인 컨텍스트가 변경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바로 이러한 기법을 트래버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lass를 하게 되면 요첫 번째 있는 래퍼가 지정하는 ul 엘리먼트의 background color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find가 지정한 점프, 즉 요거죠. 요 엘리먼트에 대해서 background 컬러를 붉은색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nd라는 메소드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인데요. 이렇게 그 어떤 chain 컨텍스트를 유지하다가 이 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traverse를 취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트래버스는 뭐죠? 바로 이 find 메소드입니다. 그럼 얘를 취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전의 컨텍스트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ul.first_selector를 래퍼로 전달했을 때의 컨텍스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이 end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는 요 li 엘리먼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 end가 지정이 되면서 요 find가 취소가 되고 덕분에 UL 엘리먼트로 이 체인 컨텍스트가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find bar을 하게 되면 이 UL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 중에 bar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CSS의 background color로 그린을 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있는 엘리먼트가 녹색으로 변경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탐색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탐색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체인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이고 사고의 흐름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몇 가지 링크를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apijquery.com의 카테고리에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URL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jQuery API들, 다시 말해서 메소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예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탐색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이 여러 가지 API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링크가 하나 더 있는데, 예, teo.net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테오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그 튜토리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도움을 받는 사이트고요. 굉장히 자상하게 또 재미있게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 jQuery에 대한 강좌도 있고요. 거기에 탐색 메소드에 대한 예, 설명도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겁니다.